자, 오늘 소개할 매물은 농막입니다. 농막. 농막인데 지금 농막이 한 채, 두 채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됐고 지금 농막 가격은 3m 10에 길이가 7m 정도 됩니다. 3m 3.1m에 7m 곱하기 얼마 얼마큼 평수 나오죠. 농막으로 지금 건물을 지었습니다. 자, 요 매물은 매매가 됐고 요 매물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 그 농막은 그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밑에 철골을 깔아서 그대로 기둥을 세워서 만든 전원주택으로 지었는 농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세라믹, 이건 세라믹으로 된 외부 마감이고, 이거는 징크 판넬 그대로네. 그대로고, 그 다음에 방부목으로 마무리했고, 세라믹 플라스틱 타일, 징크 판넬. 자, 이렇게 뒤쪽에도 징크 판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직 공사 덜 했습니다. 싱크대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신발을 벗고. 자, 안에는 지금 보면은 편백 흰옷기로 벽체하고 천장 마감을 다 했습니다. 아, 또 향기 좋다. 자, 창문은 경이 하이샷으로 창문을 했습니다. 경이 하이샷으로 거실이지 그러니까 경이 하이샷으로 창문 공사 마무리했고, 여기 보면은 몇 메다에 몇 메다 보이시죠? 여기 110 곱하기 1723 크기지 이제 그게 그죠? 경이 하이샷으로 했고 콘센트 있고 그 다음에 TV 그런 거 있고 유선 콘센트 그 다음에 경이 하이샷으로 뒷문도 했습니다. 뒷창문 그 다음에 LED 등으로 지금 공사했고요. 전부 흰옷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그 나중에 이제 여기에 사다리가 놓여지겠죠, 그죠? 사다리 설치해 준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싱크대가 들어오겠죠, 그죠? 자, 싱크대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싱크대가 요 아직 이제 싱크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공사 덜 했습니다. 마무리 다 해드립니다.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입니다. 그다음에 거울, 그다음에 상부장. 여기가 상부장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우리 농막 실내는 다 봤어요. 실내는 다 봤는데 여기 6평보다는 조금 더 큰데 거진 6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따 좋다. 향이 그윽하게 좋다. 자, 밖에 나와서 마무리 할게요. 자, 우리 농막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우리 농막은 3m 10에 7m입니다. 3m 10에 7m 크기의 농막이고요. 청고는 지금 모르겠다. 청고는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금액은 지금 앞에 보이는 농막은 2,3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보이는 테라스 있죠. 이건 매매됐습니다. 앞에 테라스 별도고요. 그 다음에 이 농막을 현장까지 가는데 운반비 별도고, 그 다음에 밑에 바닥 기초하고 정화조 금액도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운반비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기초가 어떤 식으로 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금액이 늘어나겠죠. 또 정화조는 어떤 걸 묻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늘어나겠죠. 그거는 별도로 금액을 책정하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지자체가 있고 묻을 수 없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설 건축물 그 신청할 때 그것도 군청에 시청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주는 배치도 구적도가 들어가면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합니다. 정화조가 설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주소 발행되면은 인근의 상수도가 지나가면 상수도도 인입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액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요 정화조 밑에, 이 건물 밑에 정화조 별도, 기초 별도,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현장까지 가는데 운반비 별도, 그 다음에 농막이 놓여지면 이런 테라스가 필요하거든요. 요 테라스도 가격이 별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에 있는 농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막 같은 경우에는 요런 스타일이 있지만은 또 요런 스타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대로 맞춰드리니까 주문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 오든지 오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건축해 드리고 농막을 지어 드리니까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도면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럼 그대로 만들어 드립니다. 자, 농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서장이었고요.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